오늘은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해 52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아이와 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이와 용.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지금 읽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에는 세 등장인물이 나타납니다. 여자, 또 아이, 그리고 용입니다. 여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이와 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입니까? 여자의 후손입니다. 지난번에 여자가 교회인가 이스라엘인가, 개혁주의는 교회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또 세대주의는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그 여자의 후손은 아이인데요. 아이가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아이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통치자가 되신다고 말씀을 또한 해주었습니다. 이 말씀은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은 구약에서 나왔습니다. 시편 2편은 메시아 시편이라고 말을 합니다. 구주의 시편이 바로 시편 몇 편이요? 2편이 바로 구주에 관한 시편입니다. 거기서 인용된 것이라고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 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주 강력한 통치를 여기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대주의로 볼 때 이것은 천년 왕국 때에 다스리시는 것이고 또한 이 그 개혁주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 강력한 통치의 권한을 가지고 세계 역사 속에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지금 우리가 12장 본문 말씀을 봤습니다만 2장으로 가면 거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은 언제 나오는가? 최초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을 가르쳐서 나중에 이제 이 용이 되죠. 네, 여기 창세기에서는 뱀인데요. 바로 이 요한계시록 들어오게 되면 용이 됩니다. 본체가 무엇입니까? 사탄입니다. 내가 너로 사탄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과 이 뱀 혹은 용 혹은 사탄의 후손과 원수 싸움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면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뱀은 그의 팔꿈치를 사탄은 그의 그리스도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 이깁니까? 머리 정수리를 깨뜨리는 그리스도가 당연히 이기시죠. 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말씀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용은 누구입니까?
여기에 그 우리가 용이 나오는데요. 큰 붉은 용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조금 지나가면 20장 2절에 보면은 용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뱀으로 나왔죠. 말씀드렸습니다.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지금 용의 모습이 여러분 사진에 나오지 않습니까? 드렉셀 유니버시티라고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있는 유명한 대학, 공과대학인데 거기서 만들어 놓은 용입니다. 네. 전체 모습을 조금 이따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용은 어떤 용인가? 오늘 본문 보니까 한 큰 붉은 용이 있다고 했습니다. 큰 용입니다. 아주 붉은 색깔의 용입니다. 머리가 하나가 아니라 일곱입니다. 뿔이 또한 열입니다.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습니다. 그 열 일곱 머리에 쓰여진 일곱 왕관이 있는데 이 왕관은 무엇인가? 이 뿔이 무엇인가? 뿔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참 그 재미있는 일들은 그 스페인 같은 데 보면은 젊은이들이 놀이를 할 때 뭐 투우도 있지만 네, 투우도 보면 그 이 투우를 할 때 손 그 뿔 가지고 그 받지 않습니까? 네, 잘못 받치면 그 투우하는 그 기사가 받쳐서 찔려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기도 합니다. 뭐 어떤 청년들은 그냥 막 그 길거리에다가 그 골목에다가 이 황소 한두 마리를 풀어가지고선 그 앞에서 막 뛰어가고 황소에 받치기도 하고 깔리기도 하고 뭐 아주 그 재미있는 그런 그 일들을 하는데 왜 그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제 소를 아주 골리고 그럴 땐 재미있겠지만 소의 뿔에 받치면 그 형편없이 되는 건데 그 뿔 그게 뭡니까? 소들이 그냥 확 뿔로 그냥 받칠 때 네, 그 힘을 말합니다. 파괴적인 힘. 용이 지금 뿔이 열이라고 했는데 이 용이 열 뿔, 즉 아주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파괴적인 힘을 행사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니까 머리가 일곱인데 일곱 왕관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 왕관이 지금 이 용의 머리 위에 쓰여져 있는 것은 그가 승리해서 얻은 관이 아니라 찬탈을 해서 뺏어서 억지로 뺏어서 자기가 스스로가 씌워놓은 그런 열일곱 왕관입니다. 이 사탄에게도 능력이 권세가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을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사탄과 영적으로 싸움할 때 그것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 영적 통치자들 권세가 있는 거예요.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어두운 세력의 어두운 아주 새까만 어두운 세력의 세상 주관자들 다스리고 있는 통치자들을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상대하는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사탄을 절대 과소평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적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요사이 그 미국의 총기 사건이 빈발하죠. 네. 뭐 며칠 전에도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이제 송년 파티를 하는 거기에서 그냥 막 그 이 기관, 이건 뭐 정말 이 일선 아주 그 전장에서도 그런 총 잘 안 쓰는데, 네. 그런 총 가지고 그냥 막 갈겨버렸습니다. 14명이 죽지 않았어요. 미국 참 야단났습니다. 네. 미국뿐이 아닙니다. 네. 어디까지 확대가 될지 하나님만 아시는데, 이런 그, 어두움의 일들, 네. 이런 그, 이 세상의 이 어두운, 네. 이 사람들의 그 어두운 세상의 그 주관자들을 여기에, 네. 우리는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용이 어떻게 했습니까?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용이 어딘지 보세요. 여자 앞에 있습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삼켜버리기 위해서 그 앞에 지금 서 있는 여기 마침 용도 지금 서 있어요. 네. 서 있습니다. 지금 막 네. 아이를 낳으면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삼켜버리기 위해서 바로 그 앞에 지금 눈을 불을 켜고 지금 서 있습니다. 자 일곱 머리에 일곱 뿔 일곱 왕관 아 열 뿔 네. 그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용이 지금 또 그 앞에서 바로 서 있으면서 이 아이를 삼키기 위해서 지금 서 있는 용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에 그 꼬리가 용이 얼마나 큰지 그 꼬리가 휘어져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버렸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용이 사탄인데 꼬리를 가지고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는 말씀은 뭐 실제의 별이 아니라 이것은 악령들을 3분의 1의 악령들 전체 악령 전체 천사들 가운데 3분의 1을 함께 동반 타락시켰다고 하는 그렇게 모든 성경학자들이 봅니다. 성경에도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들에 대해서 한 말씀인데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어 두셨다고 했습니다.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바로 누굽니까? 조금 전에 3분의 1이 함께 땅으로 떨어졌는데 바로 그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 3분의 1의 천사들, 바로 그 천사들 여기에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사탄은 여자 앞에서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켜버리기 위해서 태어나자마자 그냥 그 아이를 삼켜버리기 위해서 지금 서 있는데 그 아이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삼켜버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해치기 위해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 여자의 후손과 뱀 용과의 싸움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과의 싸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전쟁이 선포가 됩니다. 그리스도와 용과 그리스도의 후손과 용의 후손과의 싸움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원수예요. 네, 아주 원수들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싸움은 어떻게 됩니까? 물론 강한 자들이 이겨요. 네, 지금 뭐 아이시스들이 아이시스 그 이 협력 세력들이 이제 막 곳곳에서 지금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그 어떻게 됩니까? 러시아도 비행기 한 대가 완전히 시나이 반도에 폭파해서 아주 다 죽었죠. 거기 있는 사람들이요. 네. 얼마 전에 터키에서도 100여 명이 그 자살 폭탄 터지는 바람에 죽었습니다. 지금 곳곳에 파리에서도 얼마 전에 네, 그런 일이 또 있지 않았습니까? 네. 연말 연시를 기해서 더 이런 일들이 예,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예, 그 근심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러시아도 얼마나 많이 가서 폭격을 합니까 요새? 프랑스도 뭐 샤를르 드골 함이라고 유럽에서 제일 큰 항공모함을 보내가지고 그 시리아 근처로 보내서 거기서 또 그 비행기 수십 대를 동원해서 또 보복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는 사탄의 정수리를 머리 정수리를 때려서 상하게 할 것이고 이 뱀은 발 뒤꿈치를 문다고 했습니다. 발 뒤꿈치 물리는 거야 뭐? 네. 얼마 정도 지나면 되지만 이 머리를 정통으로 맞으면 그건 뇌진탕입니다. 죽습니다. 그거는. 사탄에게는 치명타가 가해진 것입니다. 지금 이 싸움 왜 말씀을 드렸냐면 아이시스가 지금 뭐 아주 이 겉으로는 뭐 자기들이 다 이길 것처럼 항상 전쟁하면 이 양쪽 상대방은 자기들이 다 이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누가 이기느냐? 힘이 있는 자가 결국은 이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아이시스가 훨씬 더 크게 보복을 받을 텐데요. 지금 받고 있고 앞으로도 보복을 받게 될 텐데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만물이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가 됐습니다. 이 뱀, 용, 사탄도 그리스도의 결국은 창조 세계 가운데 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가 아무리 그리스도에게 창조주에게 도전한다 할지라도 창조주께서는 그의 모든 도전을 어떤 하나님의 일정한 목적 때문에 허락하시는 것이지 힘이 없어서 사탄이 힘이 너무 강해서 어쩔 수 없이 함께 상대해주고 그러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사탄도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이
두 아들을 낳았죠. 가인과 아벨입니다. 두 아들밖에 없는데 그때야 진짜 사람들 숫자가 너무 적잖아요. 그런데 형이 동생을 쳐서 죽이는 그런 비극이 일어납니다. 처음 가정에서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그런 죄가 일어나고 비극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세상의 모습이 아닙니까? 죄가 다스리는 세상, 죄가 지배하는 인간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고 성경에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셋이라고 하는 후손을 주셨습니다. 아담에게요. 이 셋을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무엇을 합니까? 그리스도가 오시지 못하기 위해서 셋이라고 하는 이 아담의 자손을 어떻게든지 죽게 해야 됩니다. 사람이 죽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자살 폭탄 테러로 옆에 있다가 그냥 아무 잘못도 없는데, 잘못됐는데, 잘못된 시간에 있어서 그냥 거기서 죽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죽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죄의 삭슨 사망이요. 결국은 다 죄 때문에 죽지만, 어떤 경우는 완전히 그 죄 때문에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셋이 그랬습니다. 셋이 그 후손들이 나중에 얼마나 죄악을 많이 지었든지,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이 여호와의 증인들로부터, 또 이 안식교 교인들로부터 이런 도전을 받습니다. 제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인터넷에서 설교를 듣고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과 너무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지옥을 하나님이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은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사랑뿐이신 분입니까? 성경에? 아니죠. 하나님은 또한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악을 용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 아주 마음 좋은 할아버지로 그렇게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천만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거룩한 인류의 온 우주의 재판장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 반드시 이 땅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범죄한 자들 그냥 놔둘 수가 없잖아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죄값을 치르게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그 광화문에서 이 데모하는 거 보니까 아주 복면 쓰고 말이죠. 이런 커다란 그 길쭉한 그런 이 쇳덩어리 가지고 와서 차 벽을 해놨는데 경찰차 벽에다가 뾰족한 부분으로 해서 유리창을 깨고 그러더라고요. 위에 있는 사람한테 주창을 찔러서 그 의경도 다 돈 받고 지금 자기 또래인데 그 의경들한테 주창을 찔러대요. 그러니까 의경들이 위에서 차 위에서 얼마나 서 있기도 좋고 한데 창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기도 힘들고 떨어져 다 다치기도 하고 참 안타까운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다가 잠깐 지금 주제를 제가 지금 벗어났는데 제가 설명을 제가 들리면서 죄 지으면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거.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경찰에서 아이디어를 냈잖아요. 그런 사람들 다 아주 그냥 물감 그냥 뿌려가지고선, 복면한 사람들, 물감 뿌려서, 복면한 사람도 잡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폭력을 행사하면 물감을 뿌려서 그걸 잡는다는 거예요. 잡아야죠. 네. 그런 사람들. 경찰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벌해야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벌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지옥이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니, 지옥을 설교하는 우리, 성경대로 설교하는 우리도 지옥이 좋아 설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죄악을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입니다. 그래서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셋의 후손들을 타락시키는 겁니다. 여기 보시니까
창세기 6장 12절에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모든 사람들이 다 썩고 부패했어요. 정말 부패합니다. 한국 뉴스 이렇게 보다가 보면 전 YTN 24시간 그 뉴스를 참 즐겨 봅니다. 네, 특별히 외국에 있으니까 우리 말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니까 또 소식도 들어야 되니까 제가 YTN을 자주 접해요. 24시간 생생하게 나오잖아요. 아, 근데 나온 뉴스마다 대부분 어두워요. 사람들 뭐 사기친죄, 무한죄, 음식에다가 뭐 어떻게 그 뭐 나쁜 그 농약 들어간 그런 막 팔고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죄들을 막 지어요. 그런데요, 그거 봐도 속이 상한데 지금 이때는 어떤 때냐면 세세 후손들이 그 가인의 후손들과 혼인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부패해진 겁니다. 이렇게요, 죄가 어떤 그 선을 넘어가잖아요. 반드시 거기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물도 끓으면요, 100도가 되면 팔팔팔팔 막 끓어올라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악이 어떤 수준에 차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와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옵니다. 때로는 민족적으로 오기도 하고, 한 사회적으로 오게 되기도 하고, 한 가족적으로 오게 되기도 하고, 한 개인에게 오게 되기도 하고, 여기 보니까 그 셋의 후손들이 말할 수 없이 부패했었습니다. 그럼 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다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두셨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은혜로 그를 의인으로 지켜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이 노아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셋의 모든 후손들이 다 저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 가운데 빠지게 되는데 그 중에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주시고 노아가 의인 되게 하시고 그가 완전한 자가 되게 하시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그를 비껴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서 가족이 함께 구원받게 되고 나머지 모든 셋의 후손들이 다 멸망하게 되죠. 사탄은 이긴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또한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노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 셋의 후손을 놓고 이 싸움을 했을 때도 그리스도는 사탄에 대해서 승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경우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왜냐하면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받으리라고 말씀했는데 그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만민을 축복하신다는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식이 없어요. 이제는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 나이에 그런 몸에 이르게 됐습니다. 부인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년 이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기적적으로 아들 이삭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가 오시는 약속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위기가 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유일한 아들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다시 이삭을 부활시켜주시고 살려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때가 나와 있는데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아이를 이제 찌르려고 했을 때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이 숫양은 누구입니까?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물이 된 이 숫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모리아 갈보리산 이 모리아산 바로 여기에서 벌써 오래전에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이렇게 이 수량으로
우리들에게 그 설명을 해 주신 것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또 이 약속도 여기에 주셨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삭 때 이르러서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그 다음 계속 후손을 낳고 그래야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오시는 건데 이삭이 자식이 없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처럼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더블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쌍둥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워낙 꾀가 많고 야곱이 또한 장사꾼의 기질이 아주 타고난 장사꾼의 기질이 있었고 또한 그 장자권을 그렇게 원했고 내가 조금만 더 태어날 때부터 그러지 않았습니까? 형 발뒤꿈치는 막 잡고 형 먼저 나가지 마. 내가 먼저 나간다. 그러면 형이 먼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뒤따라 나와서 동생이 돼서 처음 나올 때부터 장자권을 뺏으려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이제 나중에 나와서 또 뺐습니다. 팥죽 한 그릇 가지고 형이 그 장자권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을 소홀히 여겼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뺏겼어요.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도 영적인 축복을 소홀히 여기면 누가 다른 사람이 우리 걸 뺏어가요. 우리 축복을 다 뺏어갑니다. 에서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아 내가 배가 고파. 배가 고픈데 무슨 장자권의 축복이고 뭐고 다 있어.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네, 야곱은 그거 주면서 그 물질적인 거 주면서 영적인 걸 뺏어왔어요. 야곱이 그렇게 해서 형의 화를 입죠. 나중에 야곱이 이제는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될 때 형이 칼찬 400명을 데리고 이제 야곱을 맞으러 옵니다.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놈 아주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잘 만났다. 너 아주 내 손에 죽어라. 막 오는 그때에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철야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씨름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야곱의 목숨이 보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형의 손에 의해서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야곱이 거기에서 목숨이 보존됩니다. 결국은 야곱을 통해서 계속 그 후손이 이어지면서 그리스도가 오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에서의 그 분노를 일으킨 그 사탄, 그래서 야곱을 쳐 죽이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오시는 걸 막으려고 했던 사탄의 계획이 완전히 좌절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졌습니다.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꺼번에 그냥 죽여버리려고 사탄이 작정을 한 겁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하도록 충동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들이 모세는 없다. 이제는 우리가 신을 만들자. 금송아지 그거 만들어 놓고 거기 앞에 경배하고 그러는 와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섭게 진노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들에 대해서 실망하신 거예요.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 마음대로 하겠다. 말리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겠다. consume them. 영어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아주 그냥 그 소멸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무서운 범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없는 범죄, 우상 숭배의 죄를 지금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시려고 했습니다. 여기 사탄이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다 죽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여기에 지금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아브라함에게 한친 약속이에요.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중보기도 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약속에 호소해야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즉 그들을 다 진멸해버리겠다고 하신 그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네. 자, 여기에 사탄이 이기는 듯 했어요. 용이 이기는 것 같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충동하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숭배에서 하나님 앞에 저들이 심판받고 완전히 지면에서 사라지는 그런 운명에 저들이 처할 뻔했는데, 여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마음속에 중보하는 그런 그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모세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중보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결국 누가 또 이겼습니까? 네, 그리스도께서 또 이 싸움에서 이기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더 지나가면 왕국시대가 나옵니다. 거기에 그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다윗의 후손이시죠.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그리스도가 나셨다. 다윗 베들레헴 말합니다. 베들레헴도 다윗도 베들레헴 출신이고 예수님 또한 베들레헴에 출생하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이, 다윗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의 챙을 받고 죽을 뻔한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목숨이 보존됩니다. 여기 여러분 그 이 용의 모습이 전체가 다 이렇게 나왔어요. 네, 정말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네, 날개 달린 용, 네, 아주 잘 그 만들었는데, 자, 여기 성경에 보니까 내 수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누구에게 말하는가 하면 다윗에게 말하는 겁니다. 수환이 찬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을 때가 되면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너 후손을, 다윗의 후손을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네, 다윗의 후손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다윗의 후손을 영원히 지켜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다윗의 후손이 죽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바로 다윗의 후손을 통해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런데요, 사탄이 또 역사를 합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자, 조금 전에는 다윗이 죽을 때입니다. 이거는 다윗이 아직 왕이 되기 전인 때 말입니다. 이건 사무엘 상입니다. 조금 전에 사무엘 하였고, 사무엘 상 18장에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여기 그 물론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습니다. 악령의 활동을 허용하셨는데, 악령 사탄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에게 강하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사울이 지금 완전히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귀신 들린 거예요.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악령에 들려서 막 사울이 집 안에서 막 정신없이 미친 듯이 막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기타를, 하프를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두 번 피하였더라. 사울이 지금 악령에 지금 완전히 사로잡혀서 지금 자기를 위해서 음악을 연주해 주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이 창을 들어서 던졌는데 다윗이 피했어요. 아, 다윗이 운동신경이 뛰어난 사람 아닙니까? 아, 물맷돌을 가지고선 그 블레셋의 적장, 그 키가 큰 그 적장을 그냥 물맷돌로 그냥 아주 그 이마를 맞추고 죽여버린 그런 사람 아닙니까? 네. 다윗이 피했습니다. 그럼 네가 날 피해? 옆에 있는 창을 또 하나 들어서 다윗이 던집니다. 다윗이 또 확 사슴처럼 확 피해버립니다. 두 번을 그렇게 피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자는 사울이지만, 사울을 그렇게 충동했던, 사로잡았던 자는 악령입니다. 사탄이, 용이, 지금 뱀이, 용이 지금 이 다윗을 죽여야 다윗의 후손인 그리스도가 못 오시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누가 사울이 했지만 바로 그 정신을 사로잡고 있던 악령이 그 일을 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두 번 그 앞에서 피해서 살았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그리스도가 또 여기에서 이기셨습니다. 그 다음 보면 이제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 내려가다 보면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되는데요. 유대의 왕들이 되는데요.
남유다가 있고 북이스라엘 왕국, 그렇게 양쪽으로 통일 왕국이 나누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북 왕국의 악한 아합 왕과 아주 악한 이세벨 그 왕후 사이에 난 사람이 아달랴라고 하는 딸입니다. 이 아달랴가 정치적인 그런 그 이 결혼을 해서 남쪽 유다의 왕과 결혼하는데 그 요람입니다. 그 왕이 죽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자식들이 이제 그 이 그 왕위를 하고 그때 찬스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가 이 다윗의 후손 이 왕족 후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버려요. 그런데 그 다 죽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후손을 통해 그리스도가 오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달랴를 통해 사탄이 지금 용이 지금 또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하십니까? 요아스가 살아남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여기 왕은 다윗의 이 왕족 자손들을 모두 멸절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야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었다고 했습니다. 아하시야의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데 다윗의 후손 아닙니까? 아하시야가 죽고 다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데 그때 여기에 누이 여호세바가 요아스를 빼냅니다. 그 중에서 요아스, 다윗의 왕족 가운데 요아스를 빼서 살게 합니다.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달랴가 다 죽인 줄 알았어요. 네, 하나님의 섭리로 요아스가 살아남았습니다. 요아스가 나중에 왕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또 누가 이겼습니까? 용이 아달랴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다 죽이고 그리스도가 오시는 걸 방해하려고 했지만 요아스가 살아남아서 그를 통해서 또 후손이 이어지고 그리스도가 오시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또 이기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아하스가 남유다의 왕인데 북이스라엘과 그 옆에 있는 시리아가 동맹을 맺어서 우리 가서 저 그 다윗 왕조를 멸망시키자,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거기다 세우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스가 이건 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징조를 구해라. 그러니까 아하스가 구하지 않겠다고 그래요. 자,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서 왕자로 삼자 하였으나, 누가요? 북이스라엘과 또한 옆에 시리아가 동맹을 맺고 유다를 치고 그 다음에 유다의 이 왕족들 다윗 후손들을 죽여버리고 그 다음 자기들이 원하는 자로 왕 삼겠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에 요아스에게, 아, 요아스가 아니라 여기에 지금 아하스에게 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그러므로 그 아하스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하스가 나는 구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예, 그렇지만 그거는 불신앙에서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친히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여기 처녀는 바로 마리아를 말하죠.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바로 우리의 몸을 입고 제2위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그리스도가 용을, 아이가 용을 이기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더 내려오다 보면 주전 5세기경에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있을 때입니다. 그때
그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하는 사람 측근에 하만이라고 하는 총리가 세워져서 하만이 유대인을 다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몰살을 시켜버리려고 합니다. 자, 유대인 전체를 다 죽여버리고 나면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가 오실 수가 없죠.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가 오실 수가 없죠. 다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대단한 계획입니다. 사람들이 에이,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가능하죠. 네. 여러분, 한 70년 전에 유대인들이 600만이 죽지 않았습니까? 거의 유대인이 지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폴란드의 아이슈비츠라고 하는 곳에서 수백만이 죽어갔어요. 한 장소에서. 유대인들을 몰살하려고 했던 계획은, 더 큰 계획은 지금 이 하만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반전이 일어나죠. 네. 하나님이 에스더라고 하는 그런 그 일꾼을 이 왕의 궁정에 배치해 놓으십니다. 왕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총리 하만을 대적하게 하십니다. 에스더가 목숨 걸고 싸우고 헌신해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만이 유대인을 몰살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하만이 죽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죠. 여기 하만이 한 말을 보십시오. 예,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열두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을 젊으니 늙으니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만은 실패했습니다. 우리 그 한 70년 전에 나치, 히틀러 이런 집단이, 이 광기 이 미친 집단이 유대인들을 600만 명 이상을 살해했는데요. 그거 그대로 놔뒀으면요, 그 유대인 다 죽였습니다. 그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더라고요. 제가 어떤 그 필름을 보니까 베를린, 독일의 수도가 베를린 아닙니까? 그 밑에 지하로 얼마나 길을 많이 만들었든지 지하 도시를 만들었는데 위에 베를린보다 더 크다고 그래요. 70년이 전쟁이 마치고 7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그 지하에 그 나치나 독일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지하 도시를 지금도 다 규모를 파악하지 못한답니다. 야, 이 사람들이 천년 제국을 세우겠다고 이 짓을 했었구나 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만약 그때 미국 또 러시아 이런 나라가 없었더라면 진짜 나치가 유럽뿐 아니라 세계를 다 호령하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냥 씨를 남기지 않는 그런 일을 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미국이나 또 이 러시아나 더 큰 나라들, 덩치들을 하나님께서 그 세우셔서 마치 하만이 일어나서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했을 때 더 권세가 있는 이 에스더 왕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압하신 것처럼, 여기 지금 이 나치나 히틀러가 했던 그 모든 일들을 미국이나 이 러시아 같은 이 거대 국가들이 그 결국은 제압해서 끝내도록, 유대인들이 더 이상 죽지 않았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유대인들은 1948년에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세대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대단한 역사의 전환기입니다. 왜냐하면 2000년 만에 유대인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오는데, 세대주의에서 볼 때는 앞으로 유대인들이 그 땅에 거하는 것뿐 아니라 천년 왕국 시대를 맞이하면 유대인들의 아주 르네상스가, 유대인들의 최고 최상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그때가 점화가 됐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세대주의자들은 이 말세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그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것 때문에 생각을 하죠. 자, 여기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여기에서도 이겼습니다. 여기에서도 그리스도가 이기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 이 용은 여자 앞에서,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삼키려고 지금 서 있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서 있어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습니다. 용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구주를, 태어난 구주를 그동안
수천 년 동안을 어떻게든지 아이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가진 방법을 다 써서 실패했는데 아이가 실제로 낳습니다. 이거 가만 놔두겠습니까? 가만 안 놔두죠. 그러니까 헤롯의 마음을 부추깁니다. 헤롯이 뭐 내가 지금 유대의 왕인데 뭐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다고? 누구야? 동방에서 온 세 박사가 왔을 때 불러 불러 그 사람들 불러. 그냥 동방 박사들은 그 점성술 연구하고 그런 사람, 그리고 또 그 이상한 별빛을 따라서 그 먼 아마 페르시아 할 겁니다. 거기서부터 지금 세 사람이 지금 와 있는데 말이죠. 불러 불러. 너희들이 가서 그 왕을 경배하고 나면은 나한테 와서 어딘지 잘 일러라. 그럼 나도 가서 경배하리라. 선한 척하고 네 수호를 했습니다. 연극을 했어요. 근데 이 세 동방박사는 아, 왕이 얘기하는데 아, 예 당연히 그래야지. 근데 꿈에 현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 돌아갈 때는 다른 길로 해서 가라. 경배를 하고 난 다음에 헤롯에게 가서 보고하는 게 아니라 싹 다른 길로 해서 자기들 나라로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 겁니다. 헤롯이. 헤롯은 좀 약간 미친 끼가 있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 네, 자기 아내 뭐 자기 가족을 죽였어요. 자기가 풀장으로 만들어 거기서 빠뜨려 죽이기도 하고 아주 좀 미친 네, 네로 황제 같은 네, 그런 이 미친 끼가 좀 있던 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해요? 그러고 난다면 예수가 뭐 유대 왕이 났다고 베들레헴에 났다고 두 살 아래는 다 죽여. 여자애든 남자애든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때 그 바로 있기 전에 또 꿈에 현몽하여서 이제 너희들은 빨리 지금 애굽으로 가라. 예수님의 부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수님 부모가 급히 보따리 짐을 싸가지고 동방박사 세 사람이 가져다 준 그 보물 그걸 이제 여비 삼아가지고 노잣돈 삼아가지고 급히 길을 떠나서 이제 그 사막길을 지나서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그 다음에 베들레헴에 있는 이 두 살 아래 못 나이든 다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피신하셨고요. 자, 용이 이렇게 계속해서 태어나신 아기를 삼키기 위해서 지금 역사했지만 누가 이겼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습니다. 마지막 싸움은 네 이제 우리가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발꿈치를 상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도 상하셨습니다. 몸이 많이 상하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그의 몸이 형편없이 상하셨습니다. 가시멸류관을 찔리시고 양손 양발에 못이 다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고 온 몸이 채찍 맞으시고 그냥 온 몸이 그냥 다 그 산산조각이 나신 그게 바로 발꿈치를 물렸다고 하는 그 말씀이 응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는 거기에서 심판하셨습니다. 왜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숨을 내쉬기 전에 하신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It is finished. 다 마쳤다.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위한 대가를 하나님 앞에 다 갚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다 구원을 위한 그것이 완성이 됐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결국은 누가 이겼습니까? 그리스도가 이기셨습니다. 사탄은 산산조각이 난 것입니다. 그 정수리가 깨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제 그 승천하시는 것이 나오죠. 네,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승천하는 것을 여기에 그 아이가 승천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모든 싸움에서 용이 모든 힘을 다해 달려들었지만 결국은 그리스도가 이기셨습니다. 오늘 아이와 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 네, 짓습니다. 아이와 용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오늘 마치겠습니다. 이제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해 52번째 말씀을 마칩니다. 이 웹사이트를 들어오셔서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다른 메시지들을 시청하시면서 그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